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메뉴는 그냥 킷캣입니다. 킷캣 이거는 다 일본에서 사왔고요. 일단 맛은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조금 더 맛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일본에서 구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이렇게 많은 양의 킷캣을 구해 와봤습니다. 일단 먼저 해봐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는 구워먹는 킷캣이라는 건데 어우 손을 못 닦았네요. 아까 초장이 그대로 묻어있네. 아무튼 이거는 구워먹는 킷캣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일단 오븐에다가 구우래요. 오븐에다가 구울 때는 종이 호일 있죠. 종이 호일에다가 올려갖고 한 5분 정도만 구우면 된다고 하니까 네 일단 구워 먹어볼게요. 저도 이거 구워 먹는 건지 몰랐어요. 일단 180도에서 구우면 된다고 하니까 일단 180도 해갖고 굽겠습니다. 한 개만 시범용으로 하고 먹는, 아, 안에 많아요. 어차피 이거 다 제가 먹을 거니까. 일단 세 개 해갖고 뒤에 전자레인지가 5분 기능도 돼요. 뒤에다가 할게요. 잠깐만, 저 근데 5분은 처음 해봐서 잠깐만요. 일단 하고 그릴 5분 선택, 180도 선택, 시간은 되는 건가? 아, 저게 10분이 아니라 10초구나. 잠깐만, 다시 5분, 180도. 아, 이게 1분, 2분, 3분, 3분, 5분. 네, 일단 5분 맞추고 다시 할게요. 5분에다가 5분에 5분? 괜찮은데?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맛은 먹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사케 맛인데 이거를 먹으려면 19세를 걸어야 되나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장식용으로 냅두고 있다가 마지막쯤에 19세 걸고 할게요. 일단 여기 있는 거는 되게 여러가지 맛이고요. 일단 킷캣 하면은 녹차 맛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거는 1080엔. 야, 두껍게 비싸다. 이건 녹차라고도 하고 마차라고도 하죠. 녹차, 마차. 예열 후에 5분 구워야 돼요. 저 예열하는 방법 몰라요. 그냥 저렇게 5분하고 안되면 좀 더 할게요. 녹차, 녹차. 나 사케 그냥 먹어도 돼요. 다른 분 그냥 먹던데. 아,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우와. 녹차가 진한데 쓰진 않다. 좋다. 녹차가 진한데 쓴 맛은 내 면세로 샀어요. 이게 5,000엔 넘으면은 면세로 살 수 있었어요. 저 살 때. 아, 쓴 게 좋아요? 쓰기 딱 전인데? 달달하다기보다 그냥 녹차에 딱 그 맛이 나요. 안에 보여드릴게요. 그냥 안에는 킷캣이 다 요 모양으로 생겼지 뭐. 층층이 과자. 오, 맛봄. 글쎄, 이거 한국에서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어. 인터넷으로는 다 팔 수 있지 않을까? 다음에 이거는 뭔 맛이지? 탄내나. 탄내 나는데?
진짜 탄내 나요. 야, 이거 그만하면 안 돼? 아, 안 탔네. 어, 근데 탔네, 나요. 어, 뭐야? 왜 이래, 이거? 아, 포장지 벗겼죠? 벗기고 넣었어요. 안 꺼져! 오, 뭐야, 이거! 왜 이러지? 아, 시키는 거예요? 아, 요즘 전자레인지 좋구나. 안, 어이, 씨, 꺼져, 씨. 아무튼, 5분으로. 와, 근데 님들 냄새 되게 좋다. 2분 정도만 그냥 더 할게요. 아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포도 맛이래요. 보시면은. 여기 술 모양이 있었는데 아, 탄내 나는데 괜찮다네요. 아, 안 타갖고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이 용기들마다 조금씩 뜯는 게 다르네요. 크림 건포도. 아, 자,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님들 이것도 앞으로 뜯는 거구나. 자, 키켓 처음 먹어본 남자입니다. 이렇게 통에 있는 걸 처음 먹어봐요. 아, 얘도 이렇게 돼 있구나. 몰랐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보시면 이거는 크림 건포도라는데, 뭐, 술 냄새 나는데? 그 과실? 매실 냄새 살짝 나요. 겨단 11개 감사합니다. 살짝 술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럼주예요? 오, 되게, 우와, 키켓에 이런 맛이 있었나? 아, 와인이나 그런 과실주 있잖아요. 그런 맛이 나는데요? 건포도 맛은 모르겠고, 아우, 겨우다니 또 오늘 또 이렇게, 목요일에 술 한잔 하시고, 119 감사합니다. 그만 태워요. 아, 나 뒤에, 나 조심하라고. 감사합니다. 우와. 그냥, 초콜하기보다 과실주? 그냥 그런 맛 나요. 라무 레이즌이라 좋김. 그래? 되게 좀 상큼한 맛? 상큼한 맛이 나네요. 한 통에 가격들은 다 달라요. 그리고 다음은 무슨 맛일까요? 퀴즈예요, 퀴즈. 아, 이거 우유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3리터짜리. 자, 저도 근데 이게 무슨 팬케이크 그런 거 같긴 한데 무슨 잼인 거 같기도 하고 여기 그림은 잼이랑 케이크랑 같이 있어요. 색깔은 이거랑 같네요. 딸기? 치즈 맛 나요. 아, 이게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예요? 딸기 치즈케이크? 우와. 딸기 잼 맛이 나요. 치즈 맛도 나는데 딸기 잼 맛도 같이 나요. 녹차보다 낫다 안 낫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와, 키켓은 저 초콜릿 아니면 녹차밖에 맛을 못 봤는데 되게 다양하다, 맛이.
키캣 술이 아니라 알코올이 막 살짝 들어있는 사케 뭐 그런 건가 봐. 이거 빅파이 맛. 빅파이 그 안에 딸기잼 있잖아요. 그 맛 나요. 초코 맛은 안 나고 대신 치즈케이크 맛이 나는데 그 딸기 맛은 빅파이 그 맛. 뭔 맛인지 알겠죠? 자, 다음은 하나 건너뛰어서 이거 먹을게요. 이게 아 이거 뭐 같은 거야? 아이 근데 죄송해요. 똑같은 거 두 개 샀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구워 먹는 거래요. 고구마. 니네 먹어. 근데 구웠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이게 아까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되게 노릇노릇했거든요? 아, 더 구우면 돼요? 아까 인터넷으로 봤는데 어떤 분이 구워진 거 보니까 이렇게 좀 더 구울까? 그냥 녹기밖에 안 했어요. 아, 예열 안 해서 그래? 더 구우면 돼요? 아, 5분 정도만 더 돌릴게요. 종이가 타진 않으니까 5분 180도 5분 정도를 더 돌리겠습니다. 토치질 저거 안 되면은 그냥 토치질 해버릴게요. 다음 먹을 거는 요거 고추냉이 와사비.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와사비 맛 3분 괜찮아요. 네, 안 되면 또 하면 되지. 여기 하나 한 봉다리 더 있으니까. 와사비 맛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니까. 색깔은 되게 민트색. 아니 그 제가 아직 안 좋아하는 민트 있죠. 아 초밥 뭔가 괜히 초밥을 입에 넣은 것 같다. 메로나색보다 조금 더 민트에 가까워요. 메로나색보다 좀 더 연해요. 베이비님한테 감사합니다. 왜 맛이 안 나지? 내가 미쳤나? 진짜 아무 맛이 안 나요. 만조방님 슈바이 감사합니다. 그냥 그 키캣을 먹는 느낌은 나는데 아무 맛이 안 나네. 와, 남다. 완전 코 안 찌네. 우와, 코 안 찌는데? 그냥 와사비 향이 나는? 향만 강하지 코가 전혀 안 찡해요. 신기하다 이거.
와사비 맛, 고추냉이 맛 다 아시죠? 그 맛이 나는데, 맛은 고추냉이 와사비 맛인데, 전혀 찡하지가 않아요. 맵지도 않아. 이거는 고추냉이가 조금 강해서 못 드시는 분들 괜찮겠다. 진짜 코 안 찡해. 와사비 맛이 나면서 달아요. 단맛이 상당히 안 가. 단맛은 초코 그게 아니라 화이트 초콜릿 있죠. 그 맛이 나요. 그리고 이거는 호떡 맛인가요? 아, 팥이구나, 팥. 근데 되게 헷갈리는 게 굳이 이런 식빵을 그림에 끼워 넣어야 될까? 팥만 해놓으면 되지? 그림 낭비야, 이거. 색은 그냥 초콜릿 색이네요. 일반 초콜릿 색. 우와! 진짜 팥! 팥이랑 초콜릿이랑 같이 먹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팥 맛이 되게 강한데 뒤로 갈수록 초콜릿의 진한 맛이 나요. 이게 속은 티켓은 다 똑같아요. 그냥 다 이렇게 층층이 있는. 근데 이게 처음에 입에 넣으면 팥맛이 정말 강해요. 그냥 양갱 말고 팥 있죠? 그 팥빙수 먹을 때 그 팥만 따로 팔아요. 그거 퍼먹는 맛인데 나중에는 초콜릿 맛이 되게 강해요. 지금 초코 맛나요. 난 팥 좋아. 그리고 이거는 라즈베리 펀생이라고? 이거 10시 키우고 있어요. 라즈베리 라즈베리는 되게 상큼하겠죠? 이쁘긴 한데 글쎄 맛까지 이쁠진 모르겠네요. 이건 540N이에요 540N 540엔이면 6,000원 정도? 색은 이렇게 핑크색이 아니라 핑크 보이죠? 핑크색이 아니라 핑크한 색이에요. 와 이거 이렇게 이 정도에부터 벌써 향이 확 나요. 되게 진해 향이. 오 라즈베리 향 되게 심하다. 되게 강해요. 되게 좀 상큼한 맛. 기분 좋게 한 산뜻한 만성님 마을 되게 감사합니다. 아 밴딜리님 지금 저분 말려야 돼. 겨우다님 입금한다고 계좌 그 거기 막 은행 찾아가려고 해. 말려야 돼. 님들 이거 되게 상큼해요. 생각보다 오 가격은 540엔으로 제일 저렴한 편이거든요. 근데 되게 괜찮다. 아 이제 고구마 똑같은데 아까랑 뭐 별 차이는 없는데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거 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 고구마거든요. 이거는 오븐에다 구워 먹는 거래요. 근데 뒤쪽을 한번 보면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녹기밖에 안 했네. 아, 여기다가 바로 안 하죠. 아, 구워 먹는 거라니까, 이게. 군고구마! 뭐. 우와! 군고구마다 진짜.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고구마. 그러니까 이것도 군고구마긴 한데 이거는 껍질이 안 타고 그냥 딱 알맞게만 익은 군고구마고요. 이렇게 토치질로 살짝 태우면은 와, 예술이다 이거 녹는 거. 와. 근데 진짜 이거 군고구마 냄새 짱이에요. 맛도 노를레 희희님 한 개, 다섯 개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 이번에 끝에만 살짝 잡아갖고 먹어볼게요. 나도 하나 해줘요. 아, 취했으니까, 알겠어. 취한 사람 건들면 안 돼. 근데, 지금. 오! 미안해요. 이게 처음에 초콜릿이 되게 확 녹네요. 미안. 와, 개쩐다 이거. 아, 교단님 주려고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저 정성스럽게 하려다가. 근데 군고구마 이거 과자가 한 단계 진화한 것 같아요. 오, 신기해. 그리고 이거는 뭐지? 뭐, 토끼 맛이야? 뭐야, 이거? 사탕 맛인가? 별풍 맛이구나! 아닌가? 이건 무슨 맛이야, 근데? 쿠키 맛인가? 달고나 사탕 맛? 뭐예요? 슈퍼춥스 맛? 뭐예요? 지진이 10개 감사합니다. 팬케이크, 아, 이게 팬케이크구나. 근데 팬케이크를 해놓지 왜 토끼 모양으로 팬케이크를 넣느냐. 이것도 그림 낭비야, 그림 낭비. 색깔은 되게 연노랑색이고, 이거는, 아, 귀엽다. 이거는 보시면은 여기에 다른 거는 키캣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토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보이시죠?
메이플 시럽 맛나. 손에 치마. 이거 초콜릿 방금 녹은 거예요. 이거 메이플 시럽 맛나 진짜. 구대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모든 맛에 토치한 거랑 아는 거랑 비교해봐. 벤치님 아이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티켓은 원래 가운데가 찍 다 그어져 있는데 이거는 딱 토끼 귀처럼 요렇게 모양이 있어요. 기자 이거 사과파이라고요? 왜 이렇게 그 메이플 시럽 맛이 많이 나지? 어 키캣은 초콜릿인데 이건 키캣 과자 스낵? 이런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초코예요. 아 그냥 봐도 초코니까 뭐 이거는 별 기대 안하고 먹을게요. 그냥 초코맛 색을 그냥 초콜릿 되게 진한 건가? 색이 초콜릿 지금 좀 많이 진하네요. 아 다크초코구나. 카카오 한 카카오 중에도 조금 쓴맛 있죠. 99% 바로 밑에 거 그 정도? 그냥 카카오 56% 72% 72% 그 정도 같아요. 50몇 퍼나 72% 정도. 지금 겨우다님이 내일 술 먹었으면은 네, 별풍 엄청 쌌을 듯한, 2만 개 쌌을 듯한데, 라고 말했거든요. 저분은 현금을 200만원을 갖고 다니나봐요. 조심해, 진짜 조심해야 돼. 7707님 한 개 감사합니다. 봉투 통째로요? 아, 네네네. 63인가? 아, 64칼로리. 자, 이제 마지막으로 먹을 건 사케 맛인데, 요 사케를 그냥 다른 분도 그냥 식구에 안 걸고 드셨대요. 저도 그냥 할게요. 7707님, 두 개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술이, 알코올이, 0.8% 들어있는 사케 맛. 아까 그 토끼 팬케이크 맛 맞아요. 아 그쵸. 근데 팬케이크보다 메이플 시럽 맛이 되게 강해. 다시 3개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포장 용지도 여기 사케 그것처럼 되어있어요. 술병 넣는 것처럼. 근데 안에는 요렇게 있네요. 자, 네 개 감사합니다. 자, 님들, 저희가 먹으면 방송 못해요. 저, 뭐? 여기부터 술 냄새 나요. 사케 냄새.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이 봉지 이 안에서부터 벌써 사케 향이 살짝 나요. 정말 아주 살짝. 색은 그냥 화이트 초콜릿 그런 것들은 기본 흰색이고요. 아, 나 먹기 싫어. 소주 냄새 나.
사케 냄새 나요. 저 사케 되게 싫어하거든요. 나 냄새부터 너무 싫은데? 그럼 먹어봐야 되겠지? 어우 나 너무 싫어. 근데 오 이게 냄새는 사케 향이 강한 편인데 먹을수록 사케 향이 많이 줄어들어요. 아 취한다. 아,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먹어봤구나. 이거 고구마 아까 구운 거 안 먹어봤죠. 구운 거만 먹고 그냥 안 먹었으니까. 근데 사케는 정말 향은 정말 강하다. 어지러. 만수왕 8개 치느님 또한 개 감사합니다. 그냥 먹 이게 딱 그 맛이에요. 그냥 먹으면은 군고구마 안에 속만 파먹는 맛 있잖아요. 근데 살짝 이렇게 구워 먹거나 아까처럼 오븐에다가 해서 살짝 그렇게 먹으면은 그 어때 살짝 탄 부분이랑 같이 먹는 거 있죠? 그 맛 나. 되게 신기해 이거. 아 해장하고 싶다. 아까 먹었어요? 진짜 필름이 끊겼나 봐요. 지금 뭐가 제일 맛있냐는 질문이 많아요. 근데 종류별로 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별로? 벤치니 그 사케 초콜릿 브라더 소다랑 도수 똑같아. 아 진짜? 아 너무 쎄. 얘 3도라고? 아까 0.8도 아니야? 아, 근데 3도네. 여기 맨 마지막 2100칼로리 제일 끝에 원래 3도라 써있네. 어쩐지 독하더라. 0.8도인 줄 알았는데 3도네요. 아우, 그러지. 아우, 쎄. 근데 키캣 정말 신기한 게 뭐가 괜찮다, 뭐가 별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종류별로 맛이 다 다르고요. 오, 진짜 이거는 근데 얘는 조금 먹기 아까워요. 그냥 얘는 일반 보통 초코라 그렇긴 한데 이거 말고 나머지들은 다 너무 독특하고. 근데 생각보다 와사비가 코팅하지 않아서 조금 아쉽네. 저는 와사비 맛을 조금 기대했거든요. 진짜 코팅함을 느끼고 싶어서. 근데 코팅함은 없지만 와사비 맛이 느껴지긴 해요. 냄새도 되게 약해 이건. 우유는 이거 이마트 트레이더 쓸 거예요. 이게 녹차. 이게 와사비. 고추냉이. 우유 컵에 따라 먹으려고 이거 준비했었는데, 아까부터. 아유.
멍청이. 인원님 한 개 감사합니다. 녹차가 제일 나음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 저는 다 괜찮아요. 너무, 이거는 너무 독특함이 없긴 하지만, 그냥, 이거 빼고 나머지들은 다 독특해서 너무 좋아요. 와사비 3개 먹으면 코찡함 먹어봐요. 아까 먹었는데 안 그러던데? 와, 다 그 맛을 낸다는 것들 있잖아요. 녹차, 뭐 이거는 건포도, 이거 치즈, 이거는 뭐 치즈랑 딸기잼, 라즈베리, 팥, 와사비는 좀 약하고, 메이플, 이거 팬케이크, 고구마. 다 각자 그 맛을 되게 잘 내요. 특히 사케까지. 이건 진짜 술 같아요. 냄새가.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아이님 11개 감사합니다. 진짜 싫어. 제가 사케를 처음 먹은 게 뜨거운 사케를 먹었어요. 따뜻한 거. 너무 맛이 없더라고. 근데 이거는 냄새는 진짜 술이에요. 술. 술잔에 이렇게 냄새 맡으면 딱 그 냄새 나요. 련이님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원샷. 지금까지 짜증나. 근데 지금부터 조금 나고 이제 화이트 초콜릿 맛이 나요. 사케 맛이 안 나고. 그리고 다 너무 맛있어서 진짜 뭔지 모르겠네. 아, 저 취하지 않았어, 엠마. 죄송해요. 검은색 이거는 다크 초콜릿. 자, 이제 한잔 합시다. 근데 짠! 이론이 11개 감사합니다. 아우, 이제 그만 마셔야 되겠다. 겨우다님 취했는데 빛이 잘 친다. 이거는 진짜 팥 퍼먹는 맛이 나요, 팥을. 뭐가 제일 딱 하나만 사라면은 전 일단 이거 두 개는 제외할게요. 이거 두 개는, 이거 세 개는 제외, 얘는 꺼지고, 아, 죄송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개는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 중에 저는 살 것 같아요. 딱 네 가지 중에. 이거 유튜브에 안 올릴 거, 아, 올릴 건데? 요케트니 추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거는 뭐 팥빙수에 넣어먹어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아, 녹차 제외 아니라 이렇게 제외. 하나, 둘, 셋, 네 개 제외. 하나, 둘, 셋, 네 개. 그니까 이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있긴 한데 그냥 전 다른 게 좀 더 맛있대요. 다시 한번 먹어볼까? 이거는 진짜 과실주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그 만성원님도 네, 감사합니다. 슈발게도 고마워요. 과일 음료 있죠? 이거 사과예요, 혹시? 이거 그 냄새 나는데? 우리, 그, 포션병처럼 생긴 그 카페 가면 있는 비싼 음료 알죠? 사과. 그 냄새 좀 나요. 이게 파란색 럼이랑 건포도 뭐 섞었다는 맛이라고는 하는데,
그런 과일 골든 메달 그거. 딴 분명 와사비 맛은 와사비 향은 안 나는데 먹으면 와사비가 은은하게 아주 살짝 나는. 작은 소건님 중계방에서 아니라 본방에서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금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맛을 하나씩 다 섞어 먹어볼게요. 아, 저 술은 이제 안 먹을래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취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술 빼고 종류별로 한 개씩 다 한꺼번에 먹고 이 방송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먹었을 때 무슨 맛이 제일 강한가 먹고 알려드릴게요. 근데 다크초코가 있어서 다크초코 맛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 저거 파란 색깔 럼 플러스 건포도 도쿄 한정판이래요. 뭐 한정판도 맛있어야 사먹지. 그냥 입맛에 맞아야 한정판이라는 게 사람들 심리를 되게 자극하는 말이거든요. 뭐 마지막 한정판. 태연님한테 감사합니다. 와사비랑 럼주랑 요거 딸기 뭐 이거? 이건 좀 저는 별로. 그냥 빅파이를 먹는 기분이에요. 그 딸기 잼이 빅파이 맛이 많이 나서 총 9개를 같이 한꺼번에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입에 하나씩 넣을게요, 차례대로. 뜯지 않고. 정말 행복해. 초콜릿이 뻑뻑해요. 우와. 라즈베리 맛이 제일 강해요. 라즈베리가 이것만 상큼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다 달달해서 섞이는데 이 상큼한 이 맛이 계속 그냥 입안에 머물러 있어요. 신기하다. 아, 라즈베리가 제일 맛있다 이게 아니라 맛이 제일 켜요. 자, 아무튼 님들, 저는 오늘 이렇게 키캣 종류별로 제가 구할 수 있는 건 먹어봤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맛들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뭐 일본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한국에도 세계 과자점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데 가셔서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한 번씩 사 드시고, 진짜 킷캣은 그 고유의 지네가 우리는 이 맛을 낼 거야 라는 게 있으면은 그 맛 정말 잘 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